장도라 선생 서거 49주년입니다. 오늘 파주 장도라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리는데 윤석열이 다행히 조화를 안 보내서 다행입니다. 가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괴한 일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해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장준하 선생님께서는 다른 건 다 용납이 돼도 민족을 배신하고 국가를 팔아먹는 일,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저 역시 그 자손으로서 그것을 절대 용납 못하고 만약에 이 나라에 그 누구라도 이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막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1975년 오늘 항일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자이며 시대의 참 언론인이자 민주주의자이셨던 선생께서 우리 곁을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떠났다기보다는 우리에게서 선생을 빼앗아갔습니다. 선생께서는 역경의 한국 현대사를 지키신 시대의 정신이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선생은 목숨을 건 육천리 대장정을 통해 광복군으로 우리 민족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해방 후 외세에 의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신타 통치를 반대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셨습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 사상계를 만들어 4.19 혁명의 불씨를 지피며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유신 헌법에 맞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과 야권 통합을 이끌며 민주주의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았던 선생에게 국가가 부여한 것은 분장이 아닌 죽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벨지언정 못난 조상이 될 수 없다던 선생님의 말씀과 생애는 흙탕물과 같은 한국 현대사에 핀 한떨기 연꽃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장준하 공원에 그의 죽음은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빛이 되어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잠시 숨은 것뿐이다 라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주도사를 비석에 새겨두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장준하 이름 석자를 떠올립니다. 선생님을 빼앗긴 우리는 49년간 힘들게 만들어온 돈마저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셨던 민족 통일의 길이, 민주주의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길이며 부대에 물려줘야 할 그림을 잘 압니다. 오늘 장준하 선생 49주기를 맞아 선생의 삶이 새로운 빛으로 다시 비춰지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그래서 훗날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섰을 때는 그의 죽음이 통일 한반도의 별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비문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길을 영원히 함께 가겠습니다.